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네. 여자 이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이다. 네, 이제 2월도 다 가고 이제 뭐 제비들도 이제 감람 같은 제비도 찾아온다는. 3월에 입문했습니다. 선생님 또 이제 3.1절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북한에서는 뭐 김일성을 미화하느라고 뭐 3월 1일 뭐 인민봉기 앞장에 섰다고 이렇게 다섯 살 땐가 앞장섰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뭐 선전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더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보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묻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3.1절이 국경일이거든. 네. 북한은 국경일이 아니거든. 이게 아마 8.15 해방 직후에는 한동안은 국경절로 셌던 걸로 기억나는데, 난 그때 못 살아봤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3.1절 날에 북한에서도 3.1 군중시위도 다 하고, 1946년 3.1절 날에 김일성이 연설까지 했거든. 아, 해방 곧만 해방 돼서. 직후에. 그때 너비체코가 뭐, 날아오는 수류탄 덮고서, 어떻게 그, 영원한 존엄한 예술 영화 있잖아. 그게 그거랑 그게 연관이 있는 3.1절이에요,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김일성이 권해서 딱, 뭐 이렇게 되잖아. 소련군 순회들 김일성 다 주석 다니는 거 수류탄이 날아오는 바람에 너비체코가 무슨 경호하다가 덮었다. 아니 이렇게 딱돼 있거든. 그때까지 3.1절을 쉬었던 것 같아. 그럼 몇년 후에도 그러네요. 6.25 생각해 보니까. 전쟁 어쨌든 김일성이가 연설을 했다니까 3.1절 날에. 근데 그 이후에는 유일사상 체계가 쫙 들어가면서 역사 왜곡하면서 3.1절을 굉장히 격을 낮춰놨거든. 김일성을 부각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3.1절에 그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쓴 분들 중에 공산주의자가 한 명도 없거든. 다 민족주의자고 독립운동가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3.1절에 대해서 그래도 60년대까지만 해도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도 배웠거든. 저희 때는 없었던 것그 같아요. 이후에 아마 없었을 거야. 우리가 3.1절 하면 기억나는 게 독립선언문도 기억 안 나. 그건 배워준 기억이 없어. 그냥 그건 배운 기억이 없어. 김일성이 뭐 5살인가 6살인가 응. 한복 저걸 입고 막 이렇게 뭐 어른들 짬에서 막 이렇게 그거밖에 기억이 그 없어요. 평양시 무슨 3.1인민봉기에 김일성이가 뭐 바지 저걸 입고 조끼까지 입고 빰빰머리 해가지고 앞에서 다섯 살짜리 맞아요. 막 때, 그 유화가 있잖아. 말도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뭐, 것 말도 안 같아요. 되지. 그 다음에 뭔가, 김일성 족속이 3.1절 왜곡하는 데서 제일 엄중한 게 뭔가. 김일성의 애비 김형지가 3.1절을 전국적인 독립시위 운동을 이렇게 뒤에서 조직하고, 알바라고 이렇게 추격하기 위해서 다들 왔대, 서울 왔대, 부산 갔대, 어디 갔대, 제주도 갔단 말은 없는 것 같더라고. 평양 갔대, 마지막에 뭐 함흥 갔대, 울라지 포스도크 갔대, 반전인지 어디든지 중국 쪽에는 그 지역까지 다 가서 3.1인민봉기를 뒤에서 조직하고 주도했다고 딱돼 있어. 그 대한민국의 3.1절 관련 어떤 역사적 그 고증 자료에도 김형지이란 말이 아예 없거든. 근데 김일성 족속은 이렇게 역사를 왜곡했거든. 그건 너무 너무 심하게 그리고 마침 역사를. 김형직을 너무 추단하니까 김일성이 공산계열에서 하단하니까 김일성하고 김형직이가 깨지질 않는 거야. 정치적 그게. 계산을 안 하고 했으니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3.1운동 그거를 뒤에서 주도하고 또 조국 광복회인지 김형지가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 맞아요.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조국 광복회를 해놨다. 결성하는 오동진이 곳. 어머니 거기 다 들어가 있다. 이것도 사실 진짠지 간짠지 누구도 몰라. 근데 이걸 깨면서 김형지는 이미 조선의 한날을 내다보고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운동으로의 전환의 방향을 열어놓은 선구자, 선각자라고. 자기를 미화시키려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까지 다 연결지어야 되는데 그게 틈이 그렇지. 있다는 소리죠. 김형지가 민족주의자로 남아있으면 김일성님이 공산주의자로서의 이것도 안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렇네요. 그렇잖아. 대를 중시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김형지를 타이틀 걸은 게 민족주의 운동회로부터의 공산주의 운동회로의 방향 전환의 선구자 이렇게 딱 해놨어.
저런 문구는 누가 만들어낼까요? 김일성 속속이 만들었겠지. 그리고 용화 역사의 새벽길 그렇게 나오고 말을 만들어냈으니까 또 거기에만 또 영도 사적을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쭉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3.1절을 안 세. 왜? 그 다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 지방에서 다 확산돼서 우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가 안 맞는 거야 김일성 족속은 그러니까 3.1절을 안 세. 우리 3.1절에 놀아본 적이 없어 3.1절을 국기개항조차도 안 하죠 국기개항도 안 하고 매 가정에 무슨 국기를 걸란 말도 안 해 또 원래 매 가정에 걸 국기도 없어 북한은 그렇죠 국기를 생산 못하는 나라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없어 또 본 기억 영화에서나 예술 영화에서 그렇지. 봤지 우리 집에서는 인공기 예, 본 적이 없어요 북한의 전체 주민 2천만 명이 있다면 자기 집에 인공기를 가지고 있는 집이 글쎄 아예 절대적으로 없을걸 북한은 밀성이가 인공기 도안을 다 그리고 오각도는 뭐고 흰 거는 뭐고 다 했다는데 아 이놈들은 어떻게 대먹었는지 인공기를 생산하네 그리고 제일 중시하는 거는 초상기거든. 김일성, 김정일. 또 무슨 퍼레이드 할 때 봐 초상기가 먼저 딱 나가게 돼 있어. 지네 얼굴이 있는. 저 뒤에 인공기가 있고 단기가 있거든. 다 너희는 내 밑에 있다 그 뜻이거든. 외국에 무슨 기자들이나 좀 들어오면 그걸 좀 조절해.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일상 생활에서 인공기를 가지고 개양식을 했다느니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니 일절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3.1절 날에 여놈들도 알아 3.1절을 대한민국이 기본으로 일으킨 반일 독립운동의 거대한 탑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가 정통성이 약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예 쉬지를 않아 자기네부터 밑에다 놔야 돼 이게 김일성 족속이야. 새롭게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3.1절 이렇게 해마다 이제 20여 년째 세고 있는데 3.1절 날이면 무조건 태극기를 띄우고 그거 띄우면서 항상 선서를 생각하거든. 나는 뭔 여도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문장 하나라도 똑똑히 속으로 외치거든. 저도 이제 항상 그 생각하고 내 호흡이 지는 날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1점 하늘을 향해서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그 초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이 국기 앞에 국민 선서를 하는 나라가 정상국가요. 김일성 족속은 인공기를 향한 어떤 선서 문구도 없는 나라예요. 없지. 아니, 그런 적도 없고. 어제 김일성 김정일을 향한 충성의 선서만 딱 있어. 야, 진짜. 그건 어디서 하는가? 김일성 김정일 초상 앞에서. 김정은 뭐 3대니까. 그 놈 앞에서 딱 하게 돼 있거든. 참 우리가 살아왔던 삶 이제 되돌아보면 참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 사람이 아니었지. 예, 김씨 일가의 뭐 부속품, 예, 노예. 그 숨을 쉬는 노예들. 그렇지. 김일성 족속이 얼마나 악의적이냐면 8.15 해방 직후 그 인공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의 모든 행사들의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왔댔어. 아, 맞다. 그 과거 사진에는 태극기가 딱 있어. 들고 나와 흔드는 거. 그거를 말살하려고 보니까. 그 사진을 다 없애버렸어. 아, 그래서 이 정통성을 부인해야 됐구나. 그렇게 됐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를 대한민국 경우는 무조건 부정해. 저놈들은 김구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 영화에는 가끔 나왔어요. 김구 선생도 나오고 안창호 선생도 나오고.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그 다음에 안중근 열사, 이준 열사, 이 모든 사람들 인용은 해. 근데 마지막에 딱지를 딱 붙여놔. 어떤 쪽으로 붙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김일성과 같은. 다 그렇게 편향을 겪고 민족주의 운동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느니 결국은 단독 테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느니 그 울분을 세계 박람회에 가서 배를 가르는 걸로 토해냈다느니 이게 몽땅 김일성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못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었다면서 평가 절하를 하거든.
김일성 위에 오래 쉬기 위해서. 이 김가족속한테는 더 갖다 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없지. 예. 그럼 마지막엔 더 나가다가 반말로 한민족의 역사를 다 무시하고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국. 이렇게 딱 규정이 났거든. 우리는 장군님이 뭐, 응. 식솔? 요샌 또 뭐, 모든 북한 주민들이 백주를 당중앙 뜰하게 묶고 사는 한식솔이라고 김정은이가 작년도부터 또 떠들대. 백주를 거기 뜰하게 묻었대요? 응. 누구 마음대로 거기다 묻지? 모르지. 묻었으면 책임져줘야지. 책임져줘야지. 그렇게 인민을 우롱하고 3.1절은 뭐, 김일성 족속이 유린할 때도 유린했어. 그래. 자기네 우상화를 위해서. 뭐 역사도 물론 이제 다 지 마음대로 짜짓게 했지만 3.1절마저도 3.1절마저도 네. 정말 우리 잘할 땐 그래도 유관순 열사는 알고 자랐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는 80년대 90년대에 자라서 공부한 세대는 이 역사책에서 유관순이라는 이름 석자도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제 수많은 이제 선열들이죠. 애국 선열들. 그렇지. 네. 혹은 대한민국에서, 혹은 연해주에서, 혹은 동북에서 정말 풍찬 노숙하면서 그렇게 지켜낸 나라인데, 그렇지. 예, 이제 그분들이 그 로고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목숨을 던져서 이 대한을 지켜낸 것이 아닌데, 예, 저도 이제 3월 1일 날 이제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 삶을 전부 막 웅장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갈수록 예. 대한민국에서 사는 횟수가 갈수록 3.1절이 그렇게 뜨겁게 다가와. 네. 이거 놓고 볼 때도 우리는 꼭 살아서 북한 땅에 와서 거기에 3.1절을 민족 최대 자유화된 한반도 땅의 최대의 명절로 세워놔야 돼. 그 다음에 자유통일된 날을 한반도 자유화 날로 또 새로운 명절을 제정할 수도 있다. 너무 흥분하지. 네, 선생님한테 오면 항상 이제 명쾌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제 평양 만사를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 남가북에서 3.1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이제 남쪽에서도 살아보고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